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한인타운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한인 여성을 망치로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는 한인 여성을 타겟으로 한 증오범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가해자인 20대 양모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한국 여자냐고 물어본 뒤 잠시 후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체포 당시 밝히신 바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한인 여성들, 젊은 20대 한인 여성들이 미웠고 그런 분을 죽이고 싶었다고 저희한테 자백을 했습니다. 현재 양 씨는 LA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107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로버트 한 후보가 출마한 34지구 연방 하원 보궐선거의 부재자 투표자 중 한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버트 한 후보 사무실에 따르면 어제까지 부재자 투표를 한 유권자는 모두 2,876명으로 이 중 한인이 92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34지구 내 한인 유권자 수는 18,694명으로 안 후보 측은 12,000명 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대 한국 대통령을 뽑기 위한 조기 선거가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재외 선거인들의 유권자 등록률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총영사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일 6일 차인 어제 모두 2,582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 같은 기간 등록자 수인 387명보다 6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오는 3월 30일, 재외선거 투표일은 4월 25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조세 형평국이 공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 한인 개인과 업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세와 판매세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확인된 한인 개인만 모두 7명으로 이들 모두 412만 3천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세무당국은 주 법에 따라 세금이 10만 달러 이상 체납된 500명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